네,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서는 매와 비둘기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이제는 연준의 2인자까지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한 번 더 도래한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개파락 출발했는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0.89%로 1%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273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섹터에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투톱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은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는데요. 5,526억 원 사들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2,419억 원 그리고 3,084억 원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들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섬유 의복 업종 FNF의 영향력에 2% 넘게 밀리고 있고요. 오늘 플랫폼주들 역시 약세 흐름 기록하면서 1.82% 밀리고 있습니다. 은행 업종도 1.74%로 하락률 나타내는 가운데 화학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까지도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런 미국 연준 긴축 움직임에 따라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시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보험업종입니다. 연준 긴축 우려감에 오히려 수혜를 입게 되면서 보험업종만이 홀로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금융업종도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음식요품업종, 통신, 그리고 철강금속업종까지도 소폭으로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모습인데요. 먼저 반도체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 6만 8천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0.7%에서 8% 넘나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3% 가까이 되는 하락률 나타내주면서 11만 3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도체 투톱 약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했고 또 여기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약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그 영향력이 국내에까지 도달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2차전지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 좀 많이 밀렸습니다. 1.45% 밀리고 있고요. 44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들이 조사에 착수가 됐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는 오늘도 이어지면서 2주 연속으로 LG에너지솔루션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삼성 SDI 0.17%로 지금은 하락 전환하면서 소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59만 9천 원 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역시 1%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LG화학은 국내외 규제기관에서 제재 건수가 30건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이런 제재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견조합니다. 5거래 연속 드리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기아만 지금 현재 구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0.28% 하락하면서 17만 8,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 정상화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을 한 건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의 행보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장주들 약한 흐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연준 긴축 움직임에 따라서 성장주들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홀로 금융주인 KB금융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KB금융 같은 경우는 0.34% 소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5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보험 관련 주들 미국 연준이 빅스텝 가능성에 다시 한번 무게를 실어주게 되면서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간밤 미 연준 부의장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다음 달에 양적 긴축 움직임에 도달 가능성을 내비쳐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르면 5월 회의에서 양적 긴축 움직임에 돌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DB손해보험, 한화생명,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와 한화손해보험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모두 상승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꾸준히 약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0.91% 밀리면서 9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할세의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약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대형주, 중소형주, 그리고 소형주 중에서도 대형주로 좀 매도세가 몰린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631억 원, 기관이 939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개인만이 161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혼조세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위메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홀로 위메이드 강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살펴보시면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들어서면서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11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 개발사인 투핸즈 게임즈의 전략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대감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펄어비스, LNF, 카카오게임즈나 뭐 셀트리온 제약같이 대표적인 성장주들은 긴축 움직임에 따라서 그렇게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에코프로비엠이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41만 6,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강보합권 움직임 지속해주면서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주 연속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오늘도 강하게 밀립니다. 2.92% 하락하고 있고요. 29,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철강주들이 서울시의 상수관로가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소식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20년 후 기후변화 시대에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 상수관로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철강주보다는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쪽에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금강철강, 경남스틸, 동양철관, 한국주철관과 부국철강과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11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